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미경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대보름입니다. 지금부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 해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를 실시간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이관호 과장님과 함께 벽가리떼 세우기 풍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날씨가 맑아서 밤에 달맞이를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먼지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래 이렇게 정월대보름이 맑은 날씨니까 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저께는 조금 뿌에서 그렇죠. 달을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은 일부 지역 빼고 저희 수도권에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정월대보름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정월달에는 설과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는데요. 이제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중심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적인 그런 풍습이 많이 이루어져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닭집 태우기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보실 벽가리떼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처럼 마을의 안녕과 평화, 특히 올해 작년 굉장히 코로나도 어려웠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 시국에 질병을 예방해주고 풍년을 즐기게 해준다고 하는 이런 마을 공동체적인 이런 놀이가 많고요. 네. 특히 연날얘기 같은 건 아주 네. 재미있는 네. 그런 연날얘기 같은 것이 오늘로서 딱 끝나는 애견이라고 해서 날려버리는 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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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오늘 저희 벽가리떼 세우기 이 행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 벽가리떼 세우기란 이런 어떤 풍속인가요? 네, 벽가리떼라고 하는 것은 그 한강 이남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농경과 관련된 그런 의례인데요. 네. 정월 보름날 세워서 2월 초하루날 내리는, 즉 보름 동안만 의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풍속인데요. 긴 장대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줄을 묶어서 하늘에 비를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농경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풍속은 전국에서 다 행해지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이제 기록에 보면 한강 이남 농경지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안타깝게 충청남도 내포 지역인 서산을 중심으로 하는 당진 태안 지역에서만 남아 있고요. 네. 199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진도나 해남 지역에서 이 벽가리떼 세우기의 풍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행사 시작하기라고 풍물패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풍물패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예, 한번 신나게 그 내포 지역의 그 풍물을 본격적으로 벽가리떼를 세울 건데요. 네네. 그런데 그 벽가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벽가리라는 말을 저게 무슨 벽가리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벽가리라고 하는 것은 낯가리라고도 하는데요. 충청도 일부에서는 낯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벽가리라는 것은 벼를 가을에 벼서 쌓아놓은 가리. 네. 네, 그거를 벽가리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벽가리떼라고 하는 것은 벽가리를 높이 쌓는 바심하기 전에 네네. 그만큼 풍년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를 세워서 벽가리를 세운다라고 해서 벽가리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어르신들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예. 지금 저거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우선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벽다리는 크게 장대와 삼방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오곡주머니와 꽁장목이라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대나무에다가 집을 이용해서 저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농촌에서 말하는 것은 옷을 입힌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옷 입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을에 따라서는 그 장대에 저렇게 옷을 입히는 마을이 있고 네.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네. 하는 마을도 있죠. 이 종류는 크게 보면 대나무와 소나무로 나눠질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생소나무, 생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마을도 있고 네. 여기처럼 여기 그 기지씨처럼 나무를 잘라서 설까지 다, 여기 가지를 다 친 다음에 네. 나무만을 이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 집을 가지고 저렇게 옷을 입히는 의미는 네. 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기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은 벼농사가 가장 주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벼농사와 관련된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도 옷을 입어야 따뜻한 것처럼 네. 저 벽가리 때도 예쁘게 옷을 입어서 하는데요. 네. 저 장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코스믹 트리라고 해서 우주나무, 즉 네. 우주목이라고 해서 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주목을 많이 말할 때 솥대신앙을 많이 하는데 솥대신앙과 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우주목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지금 솥대하고 같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솥대를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네. 네. 이 벽가리대라고 하는 것은 정월 보름날 네. 세워서 딱 보름 동안 네. 그 마을에, 마을, 특히 우물가나든지 마당 같은 데다 세워놔서 그 저기 우순풍주를 기원하는 그래서 2월 음력으로 2월 초하루 날 내려서 풍년을 기원하는 건데요. 2월 초하루 날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 머슴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설이 지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 첫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월 보름날이 지나도 오늘은 굉장히 따뜻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볼 때 날씨가 춥죠. 근데 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음력으로 2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는 동안 15일 동안 얼마나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저 안에 오곡을 내다거든요. 오곡이 불어서 그 불어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느냐에 따라서 풍경을 점치는 하나의 이런 농경 의례 기원 풍경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력 1월 15일 날 세워서 네. 보름 동안 해가지고 이 음력 2월 1일 날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그 보름이라는 그 15일이라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있죠. 새해 첫 번째 뜨는 만월이거든요. 정월 대보름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사실은 정월 대보름 날 비가 오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비가 안 와서 아마 올해 태풍이 열릴 것 같은데. 예. 설날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월 대보름날은 달을 네. 만우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달을 그을려서 그저 풍년을 기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보름 동안에 소위 겨울에 눈이 많이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이 있어야만이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우리는 이장법을 하는데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봄에 많이 가물어져요. 가물어요. 네, 가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초 12지일이라고 해서 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서 용 진날인 용날이 언제 며칠 날 때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풍경을 점치기도 하죠. 네. 용의 날이 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용이요? 그렇죠. 용은 수신이에요. 네. 네, 수신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신인데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수신이기 때문에 그 용 아까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줄을 매는 것도 그게 용줄이에요. 아, 용이 네. 하늘로 승천하는 예.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새끼줄을 꼬는데 손으로 꼬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두꺼운 새끼줄을 꼬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여기 삼방줄이라고 하는 것은 석삼자에다가 방위방자거든요. 네. 세 방위에 어는 승 줄이라는 의미인데요. 저기는 쉽게 말해서 집을 엮어서 넣는 식인데 줄다리기
줄을 꿀 때 저런 형식으로 꾸게 됩니다. 아, 예. 네.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적은 줄들이 쭉 엮어서 두 가닥 세 가닥 엮어서 그것을 가는데 한번 줄을 꾸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에 보시면은 집 끄트머리를 쭉쭉쭉 빼내요. 네, 쭉쭉 빼냅니다. 네. 그 빼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용 비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저게 그냥 잘못 꼬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삐져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삐져 나오는데 저게 용의 비늘이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저 지금 두 줄을 꼬고 있잖아요. 저 줄을 아주 합치거든요. 네. 합칠 때 이제 다시 집을 중간 중간에 껴서 한 10cm, 20cm 껴가지고 비늘처럼 진짜 만들어요. 아, 벽가리 때 모양이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가요? 네, 벽가리 때는 크게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충청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장대에다가 삼방줄, 줄을 세 개를 묶어서 세우는 형태고요. 네. 전라도 진도나 그 해남 같은 경우에서는 남도 지역에서는 삼방줄이 없이 장대에다가 네. 뭐 수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거 매달아 놓는 네. 뭐 이런 농기구 같은 거 매달아 놓는 그런 네. 형태로 보여집니다. 아, 네. 농기구도 매달아놔요? 그렇죠. 아마 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시면 네. 저희 국립미술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대사전에 보시면 네. 벽가리 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항목을 들어가시면 네.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 보여지는 그런 벽가리 때가 여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예전에 저희 미술박물관에서 90년대 후반에 저희 미술박물관 전라도 지역에 그런 벽가리 때를 한번 재현해서 연출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요. 저희 비늘인가 봐요. 네, 예. 네, 한번 지금 용 비늘을 끼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저거는 이제 한 40cm 정도, 5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면 야당이 지금 그 말은 사라졌어요. 네. 그 벽가리 때가 지금 서산시 읍내동에서 여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좀 전에 보셨다시피 틈이 하나 없을 정도로 총총하게 해서 정말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네. 그런 하나의 아주 그런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방줄 세 개의 줄을 꿔야 되는데 네. 하나는 완성됐고 네. 지금 두 개째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저게 지금 또 비늘 용의 비늘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네. 일반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개인이 이 벽가리 때를 좀 많이 세운다고 한다면 네. 이 충청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벽가리 때를 세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 내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물가나 아당 같은 데다 하는데요. 그 왜 우물가에다 왜 세우느냐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농업 용소로서 식용 용소로서 사용하잖아요. 네. 그 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벽가리 때 행사를 보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실 것은 물, 저기 농업 용소, 네. 네. 그래서 용, 이게 어떤 수신에 관련된 측면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민속을 공부하면서 진짜 정말 직접적인 그 어떤 농경 의례로서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벽가리 때 여기 의례가 가장 직접적인 의례가 아닌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얘기는 이제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름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눈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통육을 젖힌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물이 많이 그 산에 담겨 있어야 네. 봄에 너름이 녹으면서 졸졸졸 오면서 못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과학 또는 생활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과학 또는 생활과학적인 이런 측면이죠. 네, 이제 거의 이제 세 번째 줄이 예. 다 예, 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예. 그 사이사이에 짚을 예. 넣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벽가리 때를 하나만 세우지 않고 여러 개 세우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하나만 세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잣집 마을에 마당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만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부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부잣집 마을에 세워주면은 그 집에서는 넉넉하니까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그날 내놔서
마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고는 그런 구휼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신을 밟아주는 의미는 땅의 지기를 눌러서 일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거고 모든 역병이라든지 질병을 물리치라는 것이고 이 장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장대를 세워서 하늘의 비를 내려서 일년의 풍흉을 점치는 거거든요. 이게 예측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보름 동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나중에 저기 안에 있는 고국이 안 불어 있으면은 미리 물을 가둬둬서 대비한다라고 하는 유비무안이라고 하는 이 정신도 여기서 네. 찾아볼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예. 예, 말씀 중에 지금 세 줄이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뭐 가지고 오시는데 한지랑 네. 뭘 갖고 오시네요. 뭐 북어도 있는 예, 것 같고요. 저 위에 이제 네. 우리 일반적으로 고사 지낼 때 북어를 매다잖아요. 네. 실타래에다가 북어를 매다는 거고요. 저 한지는 북어를 감싸는 건 아니고요. 네. 한지 안에다가 오곡을 넣습니다. 오곡을 넣는데 아마 이따쯤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이 넣으시는 분이 홉을 가지고 홉을이에요. 한 홉, 두 홉인데 한 홉이요, 두 홉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또는 만석이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기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저기 저기 한지에 쌓는 그 오곡을 가지고 풍흉을 점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름 동안 그 오곡에 들어있는 쌀이 얼마만큼 비가 와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풍흉을 점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거지. 네, 네. 예,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삼방줄을 지금 묶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상, 그러니까 윗부분에다가 삼방줄을 지금 매야 되잖아요. 맨 네.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전에 만들어 놨던 오곡 주머니를 거기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어를 거기다 같이 매답니다. 아, 지금 저 벽가래 때는 높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 높이는 아마 한 4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네. 3m 5에서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에서도 한 3m에서 한 5m 정도 좀 크게 세우는 경우는 60m까지 세우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높게요? 예, 굉장히 크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산 그 서산시 그 저기 대산면 네. 은산 오리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그 위에 대나무 잎을 그냥 놔두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물가에다가 세우면서 들판에 세우면서 아마 한 7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이제 네. 북어에 네. 북어를 실타래 이렇게 묶잖아요. 네. 네. 이게 엮어서 이제 아 저기 네. 지금 오곡 주머니를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이죠. 2000석이요 그렇군요. 3000석이요. 5000석이요. 5000석이요. 만석이요. 만석이요. 아, 대풍 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도 그렇죠. 빨리 물러가고요. 뭐 아주 다 싹 물러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풍년도 되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월 대보름날은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네. 그다음에 보름 후에 그 벽가래 때 재를 지내고 벽가래 때를 눕히고 그다음에 이 저기 그 뿌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 이게 우리가 2월 초는 행사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 어려워서 오늘 정월 대보름하는 행사를 일부러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벽가래 때를 내려서 벽가래 때를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을 우리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곡을 매달고 있고요. 오곡을 매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삼방줄을 세 방향에서 네, 예. 잡아당겨서 그렇죠. 지금 일으켜 세우는데요. 예. 예, 특히 3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3이라고 하는 의미와 세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라고 하는 예, 장관이죠. 예, 예. 예, 예. 올리는 뭐 어떻게 보면 네. 과학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런 부분들이 각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예, 네. 지금 우리 저분들이 보유자 선생님들이 자로 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냥 아, 대충 눈여쭤보잖아요. 네. 밀짚 모자를 쓴 거인이 그렇죠.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게 이제 일종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주나무,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코스미트리 우주나무의 기능을 하면서 네. 집이라고는 농경문화의 가장 핵심인 벼농사의 집과 연결이 되면서 하는데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세우고 나면 네, 이렇게 이제 세우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댓글 때 세웠다는 측면에서 마을 농학대가 풍물을 치면서 저거를
돌면서요. 원래 정월 대보름 날 지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 이렇게 감자철을 세우고 해들이 풍랑을 올립니다. 자, 이제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 이해하십니다. 코로나19 꼭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예, 그렇죠. 풍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젓가락차 풍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 풍물이 기원하는 네. 기나리 하는 그런 의미로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마을 풍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물체들도 뭐 그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 다 마을 분들이 그렇죠. 거죠? 이 풍물은 특히 줄다리기에 관련된 풍물들인데 다 통합풍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예전에는 다 남자분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풍물을 배우셔서 요즘은 상세도 여성분이잖아요. 네. 남자촌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이 농악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벽가리대를 세워놓고 이제 풍물체가 벽가리대를 돌면서 1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 의례를 마치면서 이제 시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벽가리대 앞에다가 상을 차렸습니다. 네네. 네, 그 지금 이제 저 상을 차린 이유는 뭘까요? 네, 원래 이 벽가리대제는 네, 오늘 벽가리대를 세우고 나서 보름 후인 2월 1일 날 벽가리대를 내리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벽가리대제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에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잖아요. 네. 바깥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음식은 뭐 보시다시피 유주식으로 지금 지낼 거고요. 네. 초원관, 아안관, 종원관으로 지낼 거고요. 네. 재물차림은 크게 보면 과일, 간단하게 과일과 떡과 돼지머리가 올라가는데 네. 저 떡은 파실떡이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사떡에는 네. 지금 초원관이 이제 여기 초원관이 집례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저 좌집사 우집사가 해서 아까 술을 따라서 그 벽가리떡 집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네. 헌식을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벽가리떡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75호인 지지철당인 전승자들이 벽가리떼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벽가리떼 세우기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천리만리 밖으로 내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풍년이 들어서 금년 한 해 풍년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벽가리떼 제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물관에 온 그 어린이 관람객들과 그 엄마들, 가족분들은 아주 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벽가리떼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좀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유교식으로 우리 그 마을 분들에 의해서 제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풍물평에 의해서 기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원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사랑이고 만사 형통하고 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크게 보면은 이게 불경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무당이 등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들 말하는 것 같지만 건강을 기원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로 고정이 되면서 기본 규격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 기다리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 아주 자율적이고 다양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풍물 때가 기나리가 이어졌고요. 이제 기원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철상을 하고 원래 저기 그 젓가락질을 비워서 저 위에 있는 오곡을 이렇게 그 열어서 풍류를 점치는 그런 행사를 이루어진 다음에 지는 것이 원래 이후 철이나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바탕 노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어선들이라든지 인부들이, 일꾼들이 한바탕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풍물 때와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먹으면서 하루를 아주 되게 놀아서 충족을 했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풍물 때가 예. 5,000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5,000대가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경상북도 네. 영해에서 옮겨온 집이잖아요. 네. 실제 한 뭐 200여 년 정도 되는 집이잖아요. 네. 뭐 한 20여 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 하셨던 집인데 실제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가옥 열차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입구에 부엌과 네, 오른쪽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엌에서 부엌에 있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그러는데 조왕신에게 조왕굿을 하는 아마 그런 의례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한 해 건강도 기원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건강을 책임지는 그렇죠. 그 음식을 만드는 곳에 가서도 네, 또 네. 거기에 네. 신의 때에 그렇죠. 네, 또 빌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집안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 즉 아버지 신이라고 생각하는 성주 대충 말로 했거든요. 네. 성주신에게 지내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서는 성주신부터 그 우여기도 하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조왕신부터 우여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왕신, 성주신을 거쳐서 뒷문으로 나간 다음에 뒷곁에 가면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장독대에서 터주신이죠. 네. 터주신에게, 터를 지키는 신에게 터주굿을 하고 바로 이제 이쪽 동쪽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미술박물관에 디딧방앗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5,000대 옆에 네. 그 디딧방앗간에서 1년 농사를 지어서 이 방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아에게 고사를 지내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우물이 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집방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물에서 용왕신에게 네. 용왕굿까지를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하나의 집안굿의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을에 따라서는 부엌 옆에 광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광에는 업신이라고 있는데 업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업신은 재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업신에게도 고사를 지내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신들에게 귀신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과 맛있는 술, 안주,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풍물패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나눠 먹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거두어들인 쌀이나 이런 곡식들은 모았다가 마을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없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구율정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굉장히 우리 전통 미풍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미풍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쪽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아마 장독대 있는 쪽에 간 것 같죠? 그렇죠. 네. 조왕신과 성주신을 거쳐서 장독대에 있는 터주신에게 터주신. 네. 네, 터주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터주신에게 지금 터주 고사를 지내는 네. 네, 그런 하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 귀신발기 할 때는 사람들이 뒤에 다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죠. 네, 따라가니까. 네. 네. 네.
비닐방아 앞에서 그렇죠. 비닐방아를 방아에 대한 예, 그 고사를 하는 거죠. 예. 옛날에는 이제 비닐방아가 있어야 이제 쌀도 찍고 해서 그런가요? 비닐방아 있는 집이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가리 뜰에 세우는 집은 부잣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방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긍정 과정이기 때문에 방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하지 않았다. 네, 이것을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물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미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았다는 네, 네. 이런 하나의 의식들이 우리 전통민속 내에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디딜방아까지 그 고사를 빛나리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행사는 정월대보름의 벽간이 세우기와 관련된 행사는 네. 마을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인 벽가리 때 세우기 행사 중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벽가리 때 세우기 행사에 대한 지신밝기와 함께 재방송을 또 국립민속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